울산시가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 오늘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북부순환도로와 국가정원교, 문수로 등을 순환하는 노선 3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곽에서 도심까지 30분 내로 도착하는 직행 좌석 노선을 15개까지 확대 운영하고 간절곶 등 생활관광 밀착형 노선 9개도 새로 만듭니다. 차고지가 부족해 긴 노선을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장대 노선과 굴곡 중복 노선 30개는 내년 6월 명촌 차고지가 생기는 만큼 폐지하고 32개는 단축해 정비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자신이 이용하던 노선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섰고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은 928대에서 감차하지 않고 오히려 두 대를 정차하여 930대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어진 한정된 버스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배치. 시는 사라지는 노선에 대해서는 대체 노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노선 개편을 확정하고 내년 8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개편으로 배차 간격은 4분가량 줄고 이를 이용객은 10% 증가해 연간 161억 원가량의 편익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